저는 옷은 안 사도 차는 용도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도가 9개나 돼.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잖아. 그 차를 어떻게 다 주차해요? 네. 각지에 드래곤볼처럼 뿔뿔이 네. 흩어져 있어요. 아까 네. 사이언인의 드래곤볼 얘기하는 네. 거 보니까 드래곤볼 광이시네. 네. 드래곤볼 네. 광이시네 아주. 네.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클래스를 갖고 나왔어요. 풀체인지 되는데 이 클래스를 네. 가지고 오셨어요? 아, 제가 또 이 클래스를 또 이거 리뷰하려고 갖고 나왔겠어요? 이제 곧 구형이 될 이 모델을 오늘 또 엄청난 또 카푸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갖고 온 모델이 이 450 포매틱 모델인데 AMG를 제외하고는 이 클래스의 최고봉 모델이에요. 근데 오늘 나오는 차주분이 차가 8대, 오토바이 1대, 총 9대를 갖고 있어요. 9대나 갖고 있으면서 무슨 카푸어야 하시겠죠? 네. 그건 이따 제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거, 본인 스스로가 호구래요. 아, 제폴님, 저는 호구입니다. 호구 카푸어예요. 왜 본인이 호구 카푸어인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고, 일단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 빨리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예, 호구 카푸어로 신청한. 아, 호구 카푸어는 뭐예요? 호구 카푸어 구독자입니다. 아, 네. 진짜요? 네. 왜 호구? 와, 나 그냥 카푸어는 봤어도 네. 호구 카푸어는 네. 처음 봤거든요? 호사이언이라고. 네. 호사이언이요? 네. 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 제가 이거 신차 발표가 엊그제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요게 네. 네. 이 클래스가 이제 네. 풀체인지가 다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저번 주에 제가 출고를 했어요, 차를. 아, 이 차를요? 네. 신차가 나오는 걸 모르고 이걸 출고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공개될 줄은 몰랐죠. 그럼 거의 지금 나와서 좀 타고 있으면 바로 구형돼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2450이잖아요. 네. 이 차가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아예 또 폭풍 할인 받았겠죠? 호사이언이라는 말씀 드리는 네. 게 제가 할인을 못 받았어요. 300? 300 받고 네. 신형이 발표되고 네. 할인 300 받고 1억 네. 넘는 차를. 아니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풀체인지가 안 되면은 네. 뭐 그럴 수 있겠다고 타겠는데 네. 어쨌든 신형이 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새로 나온 거 디자인 봤죠? 네. 네. 어때요? 그래도? 그 실내 난리 나잖아요. 네. 야, 그거 보면 배 좀 아프겠는데요? 제가 좀 딱 그거 보고 나서 네. 사자후를 좀 질렀어요. 아, 화장실 네. 좀 다녀오세요. 배 아프네. 저기 있거든요. 네. 네. 차가 9대나 갖고 있으면서 카푸어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9대를 네.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차를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사긴 사는데 네. 사서 이제 좀 모든 애정을 다 준 다음에 네. 보내지를 못해요. 혹시 그 수직 깡박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팔지를 못해요? 네. 좀 보내기가 네. 어려워서 제 친한 사람들이 탔으면 좋겠다 하고 네. 넘기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그래서, 없어요? 네, 관심 없거나 더 막 후려칠라 그래요. 그럴 거면 네. 안 팔아. 차라리 어머니 타시고 네. 아버지 타시고 동생 아 효자네. 아홉 대는 안 돼. 필요가 있어요? 세 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아, 세 대는 네. 필요 없어요? 근데 네. 팔지를 못하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강북구에서 네. 그 한국GM에서 이제 네, 네.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작년에 그 한국GM 그 정비소를 제가 운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AC델코라는 이제 수입차 네. 수입차 전문 정비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홉 대를 유지하려면 돈 장난 아니게 벌어야 되거든요. 어디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요거 2450 진짜 지금 현재로서는 최신형이에요. 아직 현재로서는 아직 사진밖에 안 나왔잖아요. 풀체인지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살 수 있는 차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뭐 풀체인지 때문에 안 사시겠죠? 지금 사면 호구인가요? 6개월 기다렸습니다. 이거 살라고. 이거 살 6개월 기다렸는데 네. 갑자기 신차 발표? 네. 일단 아, 이쁘긴 이뻐. 일단 요 모델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어서 그나마 좀 더 S클래스에 좀 가까운 느낌을 내고는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 신형이 더 갑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호구?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호사이어인. 호사이어인도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제가 이 모델일 때는 이 클래스가 사실 좀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아, 솔직히 안 이쁘게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풀체인지가 솔직히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 이거보단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운전하면서 이 삼각표 보면 조금 기분 좋죠? 그렇죠. 로망이죠. 아, 제가 네네. 또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출고하고 나서 실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그날 아, 자랑을 해야겠다. 네. 네. 집에 저녁에 끌고 갔어요. 네. 얘기는 안 했죠. 제가 출고한 네. 것도 몰라요. 뭔가 이제 네. 서프라이즈 하려고. 네. 네네. 그렇죠. 집에 갔는데 그 와이프랑 우리 아들이랑 네. 그 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옆집도 그 벤츠고 그 이 집도 벤츠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그거는 무슨 차야 이러길래 엄마 그거는 옆에
집은 E클래스야? 이러길래 E클래스가 좋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S클래스가 제일 좋은 거야. 아, 네. E클래스 자랑하러 왔는데? 네. 네네. 와이프가 아 S클래스랑 랜드로버가 좋다는데 그거 한번 타보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아직 E클래스 키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네. 키를 집에 가면 네. 퇴근하면 놓는 자리가 있는데 네. 그 놀라다가 네. 주머니에 놓은 상태로 아 이러면서 가방을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방에 넣고 네. 못 보여주고 일주일이 갔어요. 아, 아 서럽긴 하네요. 네. 아 사실 요 E클래스가 진짜 원래 베스트셀러 카예요. 차주님도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안 됐으면 진짜 잘 산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원하는 차잖아요. 왜냐면 수입차 세단 1위. 차주님 이 신형 나오는 거 봤어요? 아 거기 살짝 네. 쿠페형으로 나오는 거 봤죠?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세단이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옆모습은 지금 모델보다 훨씬 이쁘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이 살짝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제 마음에 한숨이 그냥 아 계속...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예, 예, 진짜 이 마차일 하면은 벤츠의 상징이거든요. 정말 고급차의 상징. 이건 아직은 이뻐요. 아 근데 승차감이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 에어 서스펜션 다 들어갔는데요? 네 저도 그럴 네. 줄 알고 샀는데 이게 타이어도 너무 얇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거 고질병 아시죠? 요철 잘못 넘으면 이런 데 잘 깨지는 거. 아 네 맞아요. 아 그럼 아까 그 뭐 정비소 같은 거 하시면서 네. 지금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네. 그냥 뭐 천 이상은 네 버는 것 같아요. 천 네. 이상이면 잘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아홉 대는 빡세거든요? 유지가 가능해요 좀? 아 제가 네. 그 전에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일곱 대는 제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 일곱 네. 대를 유지했다고요? 네. 그때는 뭐 진짜 제 와이프한테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마라. 네. 네. 그 정도로 버는 족족 차를 네.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돈 버는 족족? 네. 근데 또 파는 방법은 잘 모르고 팔지는 못하고 사기만? 아까워서. 아 근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그때는 더 월급이 적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다 그 많은 차를 살 수가 있었어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모였을 때 이제 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초기에 그 해외 주식을 좀 사가지고 아 그걸로 네. 돈 좀 버신 거예요? 그걸로 벌어서 981 박스터 GTS 아, 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캠핑이 그때 한참만 유행해가지고 네. 큰 차가 필요해가지고 캐딜락 XT6 볼트 EUV 볼트 EUV 네 그 리스로 나가서 이제 사업장 차리고 나서 와이프한테 그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네, 네 미니 쿠퍼 S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아, 네, 2450 쉐보레 올란도 말리부 네, 그 다음에 이제 C클래스까지? 네. 거기다 또 뭐 오토바이도 한 대 있다면서요? 네 오토바이는 이제 BMW S1000R 그 15년도 출고했는데 이게 거의 뭐 관상용이라 아 관상용? 네, 네 8년 됐는데 지금 12,000km입니다. 아, 근데 지금 버는 돈으로 그 유지가 다 가능해요? 힘들죠. 아, 네. 그게 근데 차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하고? 차는, 저는 옷은 안 사도 차는 용도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도가 9개나 돼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잖아. 그 차를 어떻게 다 주차해요? 네. 각지에 드래곤볼처럼 뿔뿔이 네. 흩어져 있어요. 아까 네. 사이언인의 드래곤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드래곤볼 광이시네. 드래곤볼 네. 광이시네 아주. 네. 아 이렇게 거의 E클래스에 AMG 빼고 끝판왕을 샀는데 네. 갑자기 곧 좀만 타면 구형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프겠네요. 클래식한 맛으로 타야죠. 아 클래식한 맛? 네. 아 근데 어쨌든 요 삼각별 있으면은 그래도 좀 구형이어도 아직도 예전 구형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요때 모델이 좀 가장 안 이쁘긴 하거든요 사실은. 새로 나온 것도 여기 뒤에 알죠? 여기 무슨 루이비통 같이 마크 새겨져 있잖아요. 아 그거 보고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뇌이징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또 이뻐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이게 처음에 안 이뻤는데 네. 계속 보다 보니까 눈에 아른아른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정이 드는 거예요. 네. 네. 자. 야 진짜 산지 얼마 안 된 게 아직도 선물이 그대로 다 들어있네요. 아, 야 뜯지도 네. 않았네. 아직 뜯지도 않았어. 이거 네. 산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거든. 이거 몇 킬로 탔죠 이 차? 이게 지금 그래도 한 1500 탔습니다. 아 네. 1500은 탔어요? 네 워낙 많이 타가지고. 아 네 여러분 뭐 트렁크는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 네. 깨끗해가지고. 요 오토바이 포함 9대가 유지비가 어떻게 돼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자동차 보험료가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세가 그 300만 원 정도. 아 자동차세만 네. 300만 원? 네. 그 연초에 다 연납. 연납하는 기준으로. 아 연납 기준으로? 네. 대박. 네. 아니 왜 이렇게 아홉 대 필요도 없는 네. 거? 아홉 대 필요 있습니다. 끌 네. 수는 있어요? 아 제가 아주 돌아가면서 제가 열심히 방전 안 되게 끌고 있습니다. 아 이 아홉 대 네. 그러면은 그 네. 기름값은 얼마나 나와요? 기름값은 네. 어차피 몸은 제가 하나기 때문에 네. 네. 기름값은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야 그럼 오늘 네. 어떤 날은 방전데이 잡아야겠네. 어느 날 쉬는 날 나와가지고 한 대씩 다 한 바퀴 돌고 와야 돼. 방전데이. 아 그런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방전데이를 맞이해서 네. 네. 이렇게 아홉 대를 산 걸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는 안 해요. 다들 제 마음에 드는 차긴 하니까 이게 딱 열잖아요. 3초 S클래스 3초 어때요? 1, 2,
3 하다가 이 클래스네 뭐 이런 느낌. 그래도 순간 실내 봤을 때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피아노 블랙이라고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이 라인인데요. 이쪽도 이렇게 다 돼 있고 이쪽 시트랑 이런 것들도 최상위급 버전이라는 거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들도 다 신형이 딱 들어갔네. 야, 이 핸들 반질반질한 거 봐. 이 새 차 딱 느낌 확 나네요. 네. 아, 이게 그때 그 숨겼다는 그 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3000cc 가솔린이기 때문에 좋네. 사실 3000cc 가솔린부터가 진짜 좀 질리기는 해요.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힘도 넘치고. 차는 6기통이죠. 아, 그렇죠. 네. 6기통이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워낙 많이 본 디자인이라서 이제 딱히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이제 웬만한 구독자들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확실히 이게 S클래스 앉을 때랑 다른 게 요 시트도 좀 단단하고 요 허리 부분도 많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거 혼자 타고 다니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 E클래스 그래도 사기 전에 좀 고민했던 차는 없어요? S 아니 이왕 뭐 차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이왕 빡센 거 S클래스 사시지 왜 이거 사셨어요? S 타게 되면 좀 나이가 있으니까 남들 시선이 좀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1입니다. 41에 차를 그렇게 많이 사요? 저랑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아, 근데 그걸 사면 뭔가 너무 사장이 같았어요? 좀 이제 제가 아직 타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가격 차이도 좀 있지만. 네. 역시나 이제 E클래스급답게 이제 뭐 뒷자리가 엄청 넓거나 이러진 않는데 5시리즈보단 또 E클래스죠?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예전에 29 M3를 제가 한 6년 탔거든요. 아, 네네. 네. 차가 한 대라면 BMW로 가는 게. 아, BMW. 다른 뭐 스포츠 드라이빙의 대체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벤츠입니다. 아, 일단은 5시리즈도 이제 그 풀체인지 모델이 뒷모습이 살짝 공개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좀 멋있지 않았어요? 5시리즈가 또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E클래스한테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 E클래스와 또 5시리즈가 한번 맞붙으면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차가 지금 막 9대가 있잖아요. 오토바이 포화. 네. 주변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 반응이 어때요? 원래 저는 이제 반 또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전부터 이미 증명된 사람이에요. 저는 차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도 막 등짝 맞을 것 같은데요? 모르니까 안 맞고 있죠. 아, 지금 몰라요? 네. 그럼 아들이 지금 현재 차가 몇 대인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러면 그 와이프분은 뭐라 그래요? 소갈이 많이 하고 제가 항상 제가 이제 고개 숙이고 있죠. 맞벌이세요? 외벌이세요? 맞벌이었는데 이제는 외벌이. 아, 그런데 그 다른 차를 좀 팔면 그래도 삶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좀 더 풍족하고? 근데 차가 있는 게 더 마음이 풍족해요? 풍족해요. 내가 이걸 아껴서 딴 걸 하는 것보다? 네. 오토바이는 왜 사신 거예요? 그 친한 형님이 꼬셔가지고 처음으로 나보다 나이 많은데 막 혼내보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막 혼내고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거의 청문회 분위기 아닌가요? 계산해볼게요. 차로 나가는 거 9대 유지비랑 보험료에다가 막 세금에다가 빚이 장난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빚이 얼마예요? 빚이 7억 정도. 애들 교육비도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로는 안 되겠다. 뛰쳐나가야겠다. 내가 차를 안 팔 바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빚을 내서 이제 사업을 차리신 거고. 저축은 좀 하세요? 저축보다는 빚 갚기 바쁘죠. 통장에 그래도 잔고는? 잔고는 예비로 이제 몇 천만 원 가지고 있고 버는 수익은 족족 이제 메꾸고 있어요. 그럼 일단 약속 하나 하시죠. 일단 차 몇 대 팔고 좀 그렇게 해서 생활을 좀 더 풍족하게 하는 게 어떤지.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럼 일단은 앞으로의 각오가 어떻게 돼요? 일단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벌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차도 좀 몇 대만 팔자요. 몇 대 팔고 해서 생활에 좀 풍족함을 느끼고 어때요? 레인지로 바로 바꾸면 인지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진짜 등짝 안 때리는 게 용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일 더 열심히 해서 가족도 먹이 살리고 차 라이프까지 다 즐기면은 차 사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연락 좀 주세요. 관리는 확실합니다. 끄이질 않으니까 거의 배터리 방전용으로만 마실만 도니까 지하주차장 아니면 주차 안 합니다. 제가 강북구에서 미아역 바로 옆에. 아, 미아역 바로 옆에? 한국 GM 바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역세권이네요? 네. 홍보하시는 거예요? 홍보는 아니고요. 그냥 혹시 구독자분 이제 오시면 선착순으로 몇 분 정도는 엔진 오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수입차도 전 차종불 하고 다 되는데 험머 EV 이런 거 갖고 와서 엔진 오일 갈아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저희 그냥 일반 또 구독자분도 가면 좀 할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많이 찾아가 주세요. 이렇게 또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 네. 오늘 이제 출연하니까 어떠셨어요? 오늘 와가지고 또 많이 혼나고. 이렇게 많이 혼낼 줄 몰랐어요. 좀 반성을 약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레인지로버 네. 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 네네. 10대로 제가 다시 한번 출연하겠습니다. 10대? 알겠어요. 그래도 아까 차를 못 판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좀 팔고 싶기도 네.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럼 한 대 정도 어떻게 괜찮은 가져갈까요? 그럼 볼트 EUV. 아, C클래스. 아니, 그 박스턴. 아, 박스턴은 진짜 안 돼요. 박스턴 곧 저예요. 아, 진짜? 네. 그걸 파세요? 네, 저는 안 됩니다. 아, 그것만은 봐주세요. 네. 그것만은 봐주십시오.